자, 오늘은 8강 도표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이죠. 네, 54페이지입니다. 네, 제목이 네, Who 11-year-old Australian consulted if they had problems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줍니다. 네, the above graph shows who Australian girls and boys aged 11 consulted if they had problems. 그죠? 네, 여기 제목으로 미루어 보건데, 네, 그 11살짜리 이 호주 아이들이겠죠? 네, 이 아이들이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하는 인물에 대한 조사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지금 girls and boys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하나 1번부터 봅시다. Mothers were the most consulted source if girls and boys had problems. 자, 엄마는 네,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네, 그러한 원천 네, 그런 인물이 네, 됩니다라는 것이죠. 네, 만약 네, 아이와 네,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볼까요? 네, 엄마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네,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2번 봅시다. For boys, 네, 아이들, 남자아이겠죠? Fathers were the second most consulted source, followed by friends. 아버지는 네, 두 번째로 네,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 뒤를 네, 친구가 따라 나오게 되죠. 네, 저 엄마 다음에 아버지가 네, 아이들에게, 그쵸. 남자아이에게 두 번째로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이 네, 친구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The percentage of girls who consulted teachers was 20%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of girls who consulted fathers. 자, 퍼센티지 비율입니다. 이 여자아이의 비율이죠. 네, 어떤 여자입니까? 선생님에게 네, 상담을 하는 네, 이 여자아이들의 비율은 네, 20%가량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girls who consulted father. 아버지에게 상담하는 것보다 20%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여자애를 봅시다. 네, 티처는 40%고 father는 60%죠. 네,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네, 티처가 20% 높다고 했는데, 네, father가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3번 잘못됐습니다. 4번 봅시다. The percentage of boys who consulted teacher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who consulted teachers by 4% points. 자, 비율 어떤 비율입니까? 남자이네요, 이번에는. 네,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는 남자의 비율은 높습니다. 무엇보다, 네, 여자아이의 그것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건 percentage of girls who consulted teachers가 되겠죠. 네, 요 내용. 네, by 4% point.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선생님에게 상담을 4% 정도 더 많이 한다. 네, 딱4% 차이가 나고 있네요. 네, 4번 맞죠? More girls went to their friends than to their brothers and sisters if they have problems. 그렇죠? 네, 더 많은 여자아이가 그들에게 친구에게 갑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남자 형제나 혹은 여자 형제보다 그죠? 친구에게 더 많이 간다라는 얘기죠. 네, 여자아이는 68%를 네, 브라더나 시스터보다 더 많이 찾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것 정답 네,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Advertising revenue by media type입니다. 그죠? The graph above shows trends in advertising revenue by media type from 2005 to 2013. 그죠? 네,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네, 어떤 미디어 종류에 따른 네, 광고 수입을 네,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넷, 브로드캐스팅, TV, 케이블 TV, 뉴스페이퍼, 라디오. 그죠?
봅시다. 1번 between 2005 and 2007, the amount of advertising revenue earned by newspapers was the largest among the five media types. 2005년부터 2007년까지 amount 하면 양이죠. 네, 광고 수입의 양은 네, 벌어들인 양이죠. 네, 뉴스페이퍼 신문으로 벌어들인 네, 광고 수입의 양이 네, largest 가장 큽니다. Among five media types 다섯 개의 매체 종류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얘기죠. 네, 2005년도 볼까요? 네, 뉴스페이퍼 신문이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번 맞네요. 자, 2번. However, the newspaper ad revenue had continuously dropped since 2005 and ranked second from the bottom in 2013, next to the ad revenue of radio. 그죠? 신문 광고의 수입이, 그죠? 네, had continuously dropped.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네, 2005년도부터 그리고 랭크, 네, 어떤 순위를 유지합니까? The second, 2위를 유지했습니다. From the bottom in the 2013, 2013년도에 네, 밑에서 두 번째를 랭크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next to the ad revenue of radio입니다. 라디오 다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봅시다. 야, 뉴스페이퍼는 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도에 다다르면서 네,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입이 라디오 다음으로 높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2번도 역시 맞습니다. 3번. Since 2005, the internet ad revenue had noticeably increased. And in 2013, it surpassed the previous leading ad revenue source, broadcast TV. 그죠? 2015년도 이래로 네, 인터넷 광고 수입은 had noticeably 하면은 네, 주목할 만하게 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것은 surpass, 네, 능가하다. 넘어서다 이런 뜻이죠. 네, 전년도에 네, 이끌었던 그런 광고 수입 소스인 네, 방송 TV 그때 하겠죠. 네, 방송 네, 브로드캐스트 TV를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얘기 봅시다. 네, 꾸준하게 인터넷 TV가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 네, 브로드캐스트 TV를 넘어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3번 역시 맞네요. The ad revenue of cable TV had increased steadily since 2005 and become more than twice than of radio in 2009. 네, ad revenue, 광고 수입, 케이블 광고 수입은 네, steadily, 꾸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래로 증가하게 됐죠. And became more than twice that of radio in 2009. 2009년도에 라디오 수입의 두 배가 넘게 되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케이블 TV의 광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죠. 네, 2000, 몇 년도죠? 네, 2005년도 이래로, 네, 2009년도에 라디오 수입의 두 배가 넘었다라고 나오는데, 라디오가 지금 대략 한15 정도, 그 다음에 케이블이 대략 뭐한 27, 8 정도가 될것 같네요. 네, 두 배는 넘지 않는 것으로,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 틀렸죠? Between 2009 and 2013, unlike the other four media types, The radio ad revenue changed little, remaining around $15 billion.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네, 다른 미디어와는 다르게 라디오 광고 수입은 change little, 거의 네, 거의 없는이죠. 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떠한 상태를 유지합니까? 네, 15 billion dollars 해서 네, 10억이니까 150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더라라고 하고 있네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라디오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 역시 맞죠? 네, 따라서 정답은 네,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전 문제 1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도표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거네요. 네, 살펴봅시다. The above graph shows the different education levels by trade occupations in Canada in 2006. 그죠? 위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네, 다른 종류의 그러한 교육 수준을 보여주겠죠. 네, 뭐에 의한 겁니까? Trade occupations 하면은 네, 어떤 전문직이죠. 네, trade occupation 전문직. 네, 2006년도 캐나다에 있는 전문직의 네, 그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죠?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lectricians had the largest proportion of registered apprenticeship certificates among the five given five trades. 그죠? Electrician 하면은 전기 기술자죠. 전기기술자는 네, 가장 높은 proportion 비율을 보여줍니다. Registered 등록된 네, 그쵸? Apprenticeship. Apprenticeship 하면은 네, 견습기간. 네, 견습기간 certificate 자격증이 되겠네요. 네,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Among the five given five trade. 그죠? 다섯 개의 전문직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네, registered apprenticeship certificate이 네, electrician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2번, the highest proportion of certificates was held by hairstylists and barbers. 가장 높은 비율의 네, 자격증이 네,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바버. 그죠? 이발사가 되겠네요. 네, 자격증이 있죠. With their combined proportion of registered apprenticeship certificates and other trade certificate reaching 68%. 그죠? 네, 헤어리스트와 바버의 Register Apprenticeship Certificate과 Other Trade Certificate를 합하면 네, 그 합계가 68%에 이른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2번도 맞죠. 3번, The combined proportion of registered apprenticeship certificates and other trade certificate of electricians was the same as that of plumbers. 그죠? 네, 합산된 비율이 되겠죠. 네, 등록된 그런 견습 자격증과 다른 전문직 자격증을 합한 것이죠. Electrician 하면은 네, 전기 기술자의 그 합은 네, 같습니다. 무엇과 The plumbers 네, 배관공이죠. 배관공의 그것과 같다란 얘기죠. 네, 이것과 같다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 해볼까요? 네, electrician 전기 기술자의 요 비율과 plumber 배관공의 요거 더 요거를 네, 비교해 보면 네,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3번도 맞죠. Hairstylists and barbers had the smallest proportion in the category of high school or less. 그죠?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네, 이발사는 가장 작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네, 어떤 분야입니까? 네, 어떤 고등학교 혹은 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고등학교 혹은 그 이하의 비율이 가장 적은 게 네,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바버로 나와 있습니다. 5번 봅시다. The proportion of cooks with the college and university as their highest education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arpenters. 네, 비율. 네, 이번에는 요리사의 비율이죠. 네, 대학 혹은 대학교 이상 그들의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이 대학 혹은 대학교 이상 네, 인 그러한 요리사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카펜터 목수죠. 목수의 그것의 비율보다 높습니다. 볼까요? 네, 요리사의 대학의 비율은 17%, 카펜터 목수의 비율은 18%네요. 네, 1% 차이로 목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은 것 정답 네, 5번 되겠네요. 됐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